더 올라갔어. 들이는 많아. 저 위에서 이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수심이 4m. 동아치 계곡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제 수심 깊은 곳이 나온 곳이에요. 바로 위쪽은 바위인데 길고 저 밑에 쪽에 사람 여기 거대한 암벽에 여기 소가 생겼어요. 스노클링도 다 가능한.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포천의 숨겨진 계곡 도마치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마치 계곡을 찾아가시려면은 도마치 캠핑장을 내비게이션에 치시면은 조선 비치 모텔이라는 폐 모텔 앞쪽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좌회전을 하시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주차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길에 주차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적절한 곳에 주차장을 찾으셔서 주차를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도마치 계곡에 숨겨진 계곡, 수심 깊은 계곡을 쭉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도마치 계곡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마치 계곡을 가기 위해서는 이쪽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을 때는 이쪽에 이동풍차갈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울요양원이라고 요양원도 있어요. 자, 새벽에 이미 이 도로에 주차는 끝났어요. 자, 도마치 계곡을 가는데 여기 이제 군부대가 있고요. 요 지나서 저 사이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텔이라고 있거든요. 조선비치 모텔. 안 하나 봐요. 폐쇄가 돼 있는데 요거 바로 앞에 여기 이렇게 주차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도마치 캠핑장이에요. 도마치 캠핑장이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백운계곡 캠핑장, 도마치 캠핑장 돼 있죠. 요 앞에는 도마치 계곡 가는 사람들, 도마치 캠핑장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곳이에요. 편의점 요 안에 있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도마치 캠핑장 돼 있고 왼쪽은 백운계곡 캠핑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기 도마치 계곡 유원지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뭐 이곳에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작지점인 것 같아요. 도마치 계곡 유원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 도마치 계곡 가는 길이 사유지가 많네요. 여기 이제 다리가 하나 나오고 도마치 계곡 유원지라고 나오는데 저기로 안으로 쭉 들어가네요. 아, 이제 다리를 지나야 될 듯합니다. 성진교라고 나옵니다. 저 안에는 도마치 계곡 유원지가 있네요. 안에는 유원지, 도마치 계곡 유원지, 성진교 쪽으로 가야 돼요. 도마치 계곡 유원지 바로 앞에 하나의 계곡이 나오네요. 아마 이 계곡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부 계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있는데, 아, 물이 맑고, 와, 고기 봐요. 엄청나게 많네. 저쪽에 폭포가 있는데 저는 뭔 폭포인지 모르겠네. 아, 여기 이제 캠핑장이네요. 뭐, 보니까. 이 안쪽은 캠핑장이에요.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막아놨잖아요. 요걸 넘어서 올라가야 돼. 자, 이 두 개의 파티션을 넘고 줄을 넘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내려가면은 여기 계곡 있잖아요. 바로 계곡으로 갑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하부 계곡이네. 한번 보실 수 있겠네요. 아까 도마치 계곡 유원지에서 노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여기 하부 계곡이에요. 아, 물이 꽤나 깊어요, 여기가. 아, 계곡 옆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 올라가야 될 듯 합니다. 여기는 하부라 부끄럽네. 아, 다 숲이 우거지네요. 여기 뭐 사람들이 지나간 길인데요. 차라리 계곡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곡 옆으로 이렇게 길은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계곡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펜스가 나오네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될 듯해요. 계곡으로 물론 가도 되는데 계속 계곡 타야 되니까 여기를 한번 밟아보고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덕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을 계곡의 분등길로 내려왔어요. 보시면 이제 계곡을 타고 올라오면 이 길이에요. 아, 좋네요. 깨끗하고. 여기 이제 캠핑장이고 곳곳에 도마치 캠핑장 곧 변수막이 있어. 아, 물이 흐르는데 물이 깨끗하네요. 물을 막아놨네 여기다. 고기도 있네. 도마치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 위로 왼쪽으로 올라가나 봐요. 아, 더운 날 이렇게 계곡의 바닥이 완전히 자갈입니다. 열기가 더 심한 듯 해요. 계곡을 보면서 가려고 했더만은 그러네요. 이제 캠핑장도 이제 끝났고요. 오로지 이제 계곡만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소를 만들어 놨고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이 막네. 저 위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바위가 있고. 아, 깊은 소는 아직 많이 올라가야 될 듯. 근데 시원해서 계곡으로 들어와 봤어. 바깥에 길이 있는데 계곡으로 가면서 아, 또 시원. 여기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올라오면 이제 갈림길이 있어. 저 터널 쪽으로 내려가야 돼. 방향을 메인으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텁니다. 여기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돼. 여기도 물 많으면은 못 지나가겠어. 아, 그림 좋네. 그림 좋아. 자, 여기 저쪽이 하고 물 온도가 한 5도는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를 빠져나갑니다. 아, 계곡으로는 길이 없고 저기 군부대 사격장이 나오는데 작은 터널로 올라오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올라와서 저쪽 길로 있고 바로 오른쪽은 군부대예요. 군부대라 갈 수가 없고 왼쪽으로 이 길로 이제 쭉 따라서 가야 돼요. 넓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나 봐요. 바로 이쪽은 사격장이라 안 되고 이쪽 길로 쭉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빙빙 돌아서 가야 돼요. 네, 바로 이곳이 수심 깊은 곳이고요. 4m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 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여기 수심 깊은데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되고요. 이제
계곡 내려가는 길이 이쪽에 있나 봅니다. 여기 뭐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요. 바위 봐라. 아, 지금 도마치 계곡에 수심 깊은 데 왔어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아, 여기 위쪽인데, 여기 말고 저 아래쪽에. 여기 이제 있고, 파란 바위가 지금 여기 자리하고 있어요. 바로 위쪽은 바위인데 길고, 저 밑에 쪽에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여기 구율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수심 깊은 계곡이 쭉 나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뺑 있고요. 여기는 이제 깊은 계곡. 저는 바위 위에 있는데, 저 위로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처음으로 이제 수심 깊은 곳이 나온 곳이에요. 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네요. 제가 이제 계곡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는 좁아, 양쪽 그것 때문에. 여기 수심 4m의 계곡입니다. 도마치 계곡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가진 곳이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백패킹을 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있네요. 아주 넓어. 끝내주네, 여기. 저 이쪽으로 건너편에 개살이 들어서 안 하는데, 여기 사이에 나무 사이에다. 저 위쪽에 백패킹, 요 밑에 또 백패킹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곡은 저쪽입니다. 가장 깊은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지는 않네. 시한질 정도. 스노클링도 다 가능한. 여기 수심이 4m. 도마치 계곡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 저 위에 쓰여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깊은 곳이. 키한지는 안 되는데 저쪽이 깊은 데가 한 4m 된 거예요. 깊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안 들어가서 얼마나 깊은지 몰라가지고. 이거, 아, 이거 다 그냥 풍덩하겠네. 잠깐만. 아, 그래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아, 여기 엄청 깊다 그러네. 상당히 많은 인파가 여기 몰렸습니다. 도마치 계곡에서 가장 계곡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떠납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는 이제 수심 깊은 데서 조금 내려오면 있는 곳이고요. 저 위가 이제 수심 깊은 곳이고, 여기 물이 그런데 지저분해. 저 이제 수심 깊은 계곡 처음 나왔는데요. 그걸 다시 이제 나와서 상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온 입구에 큰 돌이 있어요. 여기 이걸 하시면 되고, 이 지나면은 바로 저 앞에 백패킹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가기 전이에요. 올라오면 여기 백패킹 전용 야영장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이용 시간 있고 매점도 있고. 이제 백패킹 야영장을 지나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큰 안내판 같은 게 나와요. 소나무 있는데 저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주택인가 봐요. 저기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차도 보이고 대문이 있는 거 보면은 개인주택이에요. 아, 아니면 펜션이든가. 아, 계속해서 계곡 3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펜션인 듯 합니다. 건물 자체가 비슷한 건물이 몇 개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큰 돌이 하나 더 나오고 여기 군부대네요. 이 문이 열려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 듯 합니다. 원래 계곡은 왼쪽으로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군부대는 오른쪽이요. 여기 이제 가정집 같은데요. 네, 농사 짓네. 도마치 계곡 가려고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비닐하우스 지나서 가면 됩니다. 아까 수심 깊은 계곡 백패킹 야영장에서 한 20-30분 올라오면 이렇게 계곡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계곡을 사실 트레킹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곡이 수량이 많질 않아요. 여기에 뭐 어떤 공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은 해놨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너무 적어요. 여기는 이게 이 자갈 이 바위를 딛고 계곡으로 올라오기는 차라리 도로로 올라오는 게 나은데 그 도로로 올라오는 게 30-40분이에요. 도로로 올라간 길도 되지만은 여기서 한번 보자. 계곡으로 첨벙첨벙 하면서 올라가면은 뭐 계곡 트레킹이니까 오히려 나을 것 같네요. 계곡이 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깨끗해. 계곡 트레킹 쭉 하다 올라오니까 여기 조금 괜찮은 데가 있어. 아,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 아, 암벽이 있고 여기도 괜찮아. 아, 여기는 조금 여기는 조금 깊네. 1m니까 여긴 1m 넘었고 오 넘네요. 1m 바위도 있고 여기 그늘나미치 있어. 이걸 타고 왔을 때 여기는 거의 한 1시간 정도 올라와야 있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사람들이 또 내려와요. 지금 저는 이제 계곡으로 트레킹을 하고 있고 그냥 도로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는 너무 험한 길이에요.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흙길은 이제 한참 오니까 여기 아스팔트 길이 나오고 제방을 쌓아놨네. 근데 굉장히 넓네요. 여기는 사람들이 한참 올라가는데 넓은 계곡이 없네. 네, 치사 금지입니다. 저 앞에 텐트 보이는데 아마 저기가 수심 깊은 곳인 것 같아. 많이 놀고 있네. 저런 포인트 말고는 놀만한 데가 별 없어요. 올라오면서 봤는데 두 군데 딱 밖에 없어요. 세면으로 된 이 아스팔트 제방을 지나면 흙길이 나오자마자 여기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곧장 산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흙길 나오자마자 여기 이제 왼쪽으로 빠지는 길 여기 있거든요. 요리 가면은 이제 수심 깊은 계곡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계곡 트레킹입니다. 먼저 여기 가서 한번 볼게요.
아, 커다란 소나무가 있고요. 아, 암벽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요. 아, 여기 수심 깊은 계곡 나왔어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 바로 여기네요. 아, 깨끗하고 좋네. 와, 여기 좋네요. 여기 거대한 암벽에 여기 소가 생겼어요. 아, 여기입니다. 바로 수심 깊은데 여기 한 2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깊진 않는데 조심해서 다이빙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오, 잘하시네 저분. 여기 거의 한 2m 가까이 되고요. 수영하기 좋은 곳이. 네, 저기 아래도 이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다시 굴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요걸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 큰 바위 있죠? 저 앞에 저기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굴다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물이에요. 첨벙첨벙. 지나가면 됩니다. 이 계곡으로 올라가면 되고, 여기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 텐트 치신 분들 많아요. 여기 안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엄청 미끄러워요. 여기 백패킹 하고 텐트 칠 수 있는. 잘 다리 돼 있어. 저쪽으로는 못 가네. 이제 진짜 좋은데 여기 바위 한번 보세요. 와, 여기도 깊어요. 완전히 피안질이요. 여기 보세요, 바위 정말 멋있네. 그리고 저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야, 지금 보세요. 나무하고 바위하고 어우러져 있는 거. 여기 사람들이 캠핑 야영을 하고 있어요. 엄청 멋있어.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네. 많이 깊지는 않네. 네. 얼굴 나오면 안 좋잖아요. 자, 여기 완전히 끝내줍니다. 도마치 계곡에 두 번째 물놀이 하기 좋은 곳. 여기 멋진 젊은이가 있습니다. 계곡이 굉장히 기네요. 길고 수심은 그렇게 깊지는 않고
한 1.3 정도. 저 아래가 더 깊어요. 한 2m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암벽이 정말 멋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굴다리 위이고. 멋진 계곡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지금 도마치 계곡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자, 세 번째 물놀이 하기 좋은 곳 지나서 이제 다시 좁은 계곡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계곡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저 위에 사람들이 또 보입니다. 아, 위로 올라오니까 계곡이 엄청 좁네. 여기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늘이 조금 있어요, 여기. 큰 바위 있고. 아, 맞다. 고기 엄청 많네. 보세요. 고기들 눈앞에서 살았네. 바위가 미끄러워요. 바위 밟으면 안 돼. 여기 시커먼 거 있죠? 이거 밟으면 안 돼요. 미끄러져요. 큰 바위가 있고 그늘도 있고. 캔모아 가지고 왔는데, 아, 여기 얼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소리 들리죠? 얼음 소리. 마운티아 25리터짜리 간단하게 음료하고 과자만 다과만 챙겨왔고요. 계곡 트레킹만 하고 내려갈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작은 계곡이고 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짝 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길로 올라왔는데 거의 뭐 아슬아슬한 길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만 더 가면은 또 포인트 하나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곳곳에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놨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사유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문은 열려 있네요. 오른쪽에 여기 계곡이 좋은 게 있어요. 바위 있죠? 어김없이 이런데 좋아요. 아, 여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여기 보시면은 바위가 이렇게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저 나무 보세요. 엄청나게 멋있는데. 여기는 계곡이 조금밖에 행성이 안 되어 있네. 자, 여기 포인트 이제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좁아 조금. 근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네 여기는.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네 번째 포인트인데 여기 바위가 시커멓거든요. 이거 다 미끄러워요. 그리고 아, 물이 엄청 맑고 고기들이 많네. 여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없는데 맑고 좋아요. 여기 저기가 다섯 번째 포인트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물놀이도 가능하네요.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 여기 포인트로 상으로는 다섯 번째 포인트. 아, 물 굉장히 맑다.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네. 아, 피레미들 봐. 아, 여긴 좀 깊네. 여기는 한 6, 70cm.
하나 먹자. 안주나. 여기 얼마나 깊은지 한 들어가 봐야지. 오. 아, 이 정도 물 들어가야 돼. 가장 깊은 데가 여기네. 여기 가장 깊은 데. 어, 여기 더 깊어. 거의 계단하기까지는 올라가네. 아, 고기가 가장 깊네. 예. 네. 예. 네. 스노클링도 가능하네요.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1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진짜 포인트인데, 여기 괜찮아요. 물이 어느 정도는 되고, 수심이 스노클링도 되고, 특히 여기 백패킹도 가능한 곳이에요. 여기 텐트들 많아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공간이 마련이 돼가지고 아주 좋네, 여기. 데코도 돼 있습니다. 한 1m 정도 되는 곳이. 자, 세 번째 다리가 나오고요. 저는 지금 계속 계곡을 타고 올라왔는데, 여기도 물이 참 좋습니다, 여기. 근데 저기 다리 있어요. 다리 있는데 위쪽에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다리 밑에가 포인트네요. 여긴 수심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스노클링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깊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여섯 번째 다리 밑에. 양쪽에 다 그래요. 다 좋아,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리 밑에 여기 포인트인데, 여기 깊이가 좀 있네요. 거의 1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포인트는 여기 이제 다리 밑에 여기에 사람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괜찮아요. 여기 양쪽에. 그리고 위로 또 계곡이 이어지네요. 여기 여섯 번째 포인트를 지나고 이렇게 이제 계곡이 있는데요. 여기 산길이 나오네요. 산길로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바위 밑에 좋네. 깊지는 않는데, 여기 일곱 번째인데, 그래도 놀만해. 오, 다 적혔어. 보면은 한 7, 8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바위도 있고. 여기는 여러분이 계시는 것보다는 몇 분만, 한 팀 정도가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다리 위에 일곱 번째. 들어가면 일곱 번째인데, 저기에는 좁아요. 한두 팀 정도가 머무를 공간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곡이 산 능선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덟 번째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이 깊지는 않네.
그늘이 있어요 이제. 아, 여기는 뭐 한 팀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덟 번째 포인트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겠지. 이제 아홉 번째 나오는 거고, 이런 옛날에 다리를 만들었었는데 아마 부셔졌나 봐요. 건너편에 보시면은 전부 다 야영하고 있어. 지금 아래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온 거예요. 여기 지금 포인트가 아홉 번째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좋네요. 저기 가봐야 되겠어. 바위 밑에. 여기 보시면 앞에, 와, 여기 바위하고, 여기 또 물놀이 할 수 있는 바위 사이에 텅. 바위 위에 저기에 백패킹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와,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번째인데 바위가 있고 여기 바위 사이로 절개된 것처럼 돼가지고 여기 수심이 한 1m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좋네요 여기. 이제 저 큰 바위에서 올라오면 여기 원래 만들어놨던 다리가 지금 떠내려가고 없고요. 다리 교각만 남았어요. 뼈대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번째 포인트. 거대한 암벽이 있습니다. 와, 멋있다. 여긴 차네. 아, 여기 그늘도 적고 시원하고 차고 좋네. 여기가 10번째 포인트. 아주 좋아요 여기. 여기 물고기들도 많아.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11번째. 여기가 이제 11번째. 그리고 큰 너럭바위가 있어 여기. 11번째입니다. 11번째 다리 바로 앞에. 1m 정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자, 여기가 11번째. 정말 좋아요 여기. 큰 너럭바위 사이에 긴 계곡이 있어. 여기 너럭바위, 와, 한 2, 30명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완전히 끝내주는 곳. 여기 11번째고 계곡과 이 바위를 타고 이렇게 마칩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요. 이게 이제 12번째 나오는데, 12번째 포인트. 일단은 바위가 멋있어. 계곡은 깊지는 않는데. 엄청 좋아 여기. 사람들이 일단 엄청나게 많아요. 아, 미끄러워 여기는. 여기 12번째 이제 폭포수처럼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와. 오, 여기 완전 미끄럼 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13번째 미끄럼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돼. 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올라왔어. 여기 13번째. 도대한 암벽 사이에 계곡이 이제 행성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트에 타고 이 물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암벽들이 여기 있고 14번째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큰 바위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저 위는 야영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낫네요. 소나무가 가득 있고 바위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이 주변에는 저 위에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넓은 데는 없어요. 저 위로 이쪽 길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어. 또 계곡으로 길이 이어지는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있네. 큰 바위 있고 여기도 16번째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나무가 강으로 빠진 데가 있어. 저기 16번째 그냥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좋네. 저기 수영하면 되겠네. 17번째 바위 있고 저기에 놀 수 있도록 돼 있어. 여기 야영을 많이 하고. 백패킹은 막 완전히 성지네요. 곳곳이 다 있어. 저기도 있고 보이는 데마다 다 있어. 아, 여기 괜찮네. 포인트라 저기 18, 19번째 지나고 왔는데요. 여기 또 있어. 여기도 또 많아. 와, 확실히 백패킹의 성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19번째 포인트입니다. 19번째 포인트 쭉 이어지는데 저 위에도 있어요. 20번째 괜찮아요. 아주 좋네. 여기 20번째 좋아요. 드라이브다고. 여기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좋은 데 있어요. 20번째 21번째 아주 좋네요. 여기 21번째 공간 21번째인데 아주 좋아요. 큰 너럭바위에다가 수심도 있고 프라이빗하고 물도 맞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 저 위로 또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포인트를 지났어. 여기 쪽 길로 들어왔어요. 산길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또 백패킹 하시는 분들 많네. 여기는 이제 22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 왼쪽이에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 그 사이에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포인트가 여기 보면은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게 이런 큰 바위가 있는 거 바로 옆에 어김없이 이렇게 물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햇살이 들어오네요. 더워. 아, 또 시원하다. 여기 엄청 막죠? 여 포인트 22번째입니다. 22번째 이제 23번째 24번째 되는 것 같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큰 바위가 있고 여기가 완전히 끝내줍니다. 근데 너무 상부예요. 여기
도마치 계곡의 최상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맑고 좋아요. 와, 끝내줍니다. 여기 이렇게 맑고 좋고 저 큰 바위가 있어요. 이제 좁은 계곡이고 계곡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끝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물이 맑고 좋아요. 깨끗합니다. 이렇게 아래까지 싹 다 보여. 저 고기 다니는 것까지. 저 앞에 고기 엄청나게 많죠. 저 모여 있는 거 봐요. 여기 보이시나요? 와, 물 엄청나게 막습니다. 네, 오늘 왔다는 도마치 계곡을 찾았습니다. 아, 거의 계곡의 길이가 여기 7k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왼쪽에서도 하나의 계곡이 내려오고 오른쪽에서도 계곡이 하나 내려와서 여기에 합시합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25번째 포인트로 해서 계곡이 이어집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기가 두 개의 계곡이 만나서 도마치 계곡이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여기가 25번째 포인트고요. 제가 지금 포인트 안에 왔습니다. 여기 계곡이 엄청 깊어요. 그리고 이 바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와, 프라이빗하고요. 시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기 눌러앉고 싶은데 또 내려가야죠.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마치 계곡의 25번째 포인트를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쪽에 계곡에 만나는 지점 포인트 위에 엄청나게 큰 바위 위에 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왼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이에요. 좁아요. 이쪽은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계곡이 만나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거대한 바위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도마치 계곡의 계곡 트레킹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